어떤 식으로 왜 강아지를 못 키우게 되는 걸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보통은 이제 입양할 때 흔히들 하는 생각이 아 그냥 제때 밥 주고 그러면 알아서 잘 크겠지란 그런 네, 생각한 것보다 많은 걸 친구한테 할애해야 되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지는 순간 보통 보내지 않을까요? 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강아지를 좋아하는 해요. 근데 너무 바쁜 분이셨어요. 그분은 제가 키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냥 덜커덕 강아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사는 줄을 알아요. 시간을 쪼개 사세요. 아침에는 이거 해야 되고 점심에는 이거 해야 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장사했다가 저녁에 오면은 운동도 갔다가 또 운동 끝나고 오면서 영어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아지 키우는 것도 딱 스케줄을 정하고 키워요. 그냥 오피스텔, 강남 오피스텔 한 곳에서 그냥 강아지를 잘 놓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나는 집 15층까지 뛰어 올라가는 사람이야 하면서 막 올라가가지고 강아지 닦고 자 안녕 너는 산책하는 시간 줄 메고 나가자 하고 딱 여의도공원 한 바퀴 딱 돌고 와가지고 자 나는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 돼 넌 집에서 기다려 그래서 강아지를 두고 영어 공부하시고 들어오시고 이제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더 좋은 곳으로 보내줄게. 안녕. 난 널 버리진 않았어. 이제 그렇게 하죠. 내가 뭐 특히 뭐 휴가 때도 그렇고 지금 네. 뭐 집 이사 갈 때도 그렇고 네. 어찌됐든 저 가족으로 출발한 거 아니에요. 근데 네. 패밀리를 이제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땐 그것을 저기 뭐야 그 강아지를 네. 그 패밀리라고 그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장난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휴대폰 바꾼 거예요 그냥. 네. 그런 인간 그렇게 놓고 갈 수 있고 금방 네.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샤모에도 인형 키웠는데 좀 지겹네요. 진돗개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교환하실 분.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되게 많아요. 말티즈 저랑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푸들하고 교환하고 싶어요. 제가 10만 원 더 드릴 테니까 어린 푸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봤어요. 이게 뭐 장난감처럼 뭐 건전지 갈아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예. 절대 아니죠. 힘들어요. 응가를 치워줘야 되고 매일매일 산책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산책을 하지 않을 거라면 강아지를 키우면 안 돼요.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산책을 시키라는 것이 법이에요. 스위스는 하루에 두 번이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법에 걸려요. 네. 강아지를 묶어놓고 키워요. 그것도 법에 걸려요. 이거는 강아지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묻죠. 이렇게 안 할 거면 키우지 마. 키우지 않으면 돼요.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강아지는 키우기 쉬우니까 한번 키워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면 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없으면 키우지 마세요라고 하는 훈련사예요. 키울 수 있는 사람이 강아지를 길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인데 많은 강아지들이 버려지고 방치되죠. 4살 된 스피치 형제를 키우고 있는데요. 스피치 형제? 네, 형제예요. 한배에서 나온? 한배에서 나온? 네, 형제요.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우리하고 둘이요. 우리 둘이? 네, 우리 둘이. 우리 둘이. 우리가 첫째거든요. 근데 걔 같은 경우가 좀 예민해가지고 청소기를 돌리려고 하면 막 물으려고 해요. 그래서 막 입에서 피도 난 적도 있고. 아, 실제로 물어서? 네. 청소기를 이렇게 할 때마다? 네, 아예 만지거나 하려고. 청소기를 만지려고만 해도? 네, 근처에만 가면. 누가 우리고 둘이에요? 얘가 우리고요. 저한테 매달리는 건 둘이. 잠깐만 멈춰줘 볼래요? 영상을? 영상, 예. 둘이가 말리네요. 네. 우리가 아, 툭툭. 예, 우리가 하는 그 공격적인 행동을 둘이가 말려요. 네. 강아지 이름을 평상시에 뭐라고 불러요? 우리 둘이. 그죠? 그럼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둘이를 부르는 거예요? 왜 항상 같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 둘이니까. 우리 둘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러고 걔네들이 이름을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비슷하잖아요. 그래. 그 친구는 우리는 나고 둘이는 너야 라고 못 알아요. 그 음색이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조금 변화는 줘요. 우리. 우리 부를 때는 약간 우리 이러고 둘이 부를 때를 약간 두리두리두리 약간 이렇게 먼저 저거 이야기를 해드리면 충분히 저 행동만으로 봐선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좋아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둘이 같은 경우에는 우선 걱정이 많아 보여요. 엄마 아빠가 싸울까 봐 항상 노심초사하는 첫째 같이 또 우리가 화내고 엉 할까 봐 걱정스러워해요. 그게 좀 보이고 하지 말라고 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여요. 근데 항상 청소기 쪽으로 우리 고은 씨가 다가가면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이 벌어지지만 청소기에 이제 고은 씨가 다가가면 간식을 먹을 수 있어요.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청소기한테 가까이 가는 것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야를 가르쳐주면 돼요. 강아지들은 집이 깨끗하길 원하질 않아요. 강아지들이 목욕시켜달라고 해준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엄마 나 일주일 됐어! 없죠? 나 요번엔 라이온킹으로 잘라줘 이런 거 없죠? 다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청소기를 거실에다가 두고 TV를 보세요. 그리고 TV를 다 보면은 우리 둘이 간식 먹자 라고 해주세요. 또 언제는 청소기를 손에 짚고 물을 한 잔 드시고 물 한 잔 드시고 나면 청소기를 다시 제자리에 놓으세요. 이게 패턴을 끊는 방법인데 이렇게 패턴을 끊다 보면은 강아지가 청소기를 만져도 별일이 없겠구나 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자에서부터 같이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4년 동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항상 같이 있었을 거예요. 실례지만 형제가 있으신가요? 네. 위로 아래로? 오빠요. 오빠. 오빠하고 지금까지 한 방을 쓴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부끄러워요. 미쳐버리겠죠. 미쳐버리겠죠. 우리도 가족끼리 같이 사는 건 좋지만 가족끼리 24시간 붙어 있어봐요. 가족끼리 근데 한 방에서. 해봐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똑같아요. 4살이면은 사람 나이로 치면은 거의 30이 넘었는데 30이 넘을 때까지 우리는 둘이 옆에, 둘이는 우리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저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마 있어 보여요. 네, 많아요. 그죠? 우선 따로따로 산책시켜보시고 제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시면 도움 될 거예요. 아, 전 그 포카. 포카. 아, 강아지 이름 포카고요. 포카. 예, 포카. 포카. 예, 그리고 카발리에 킹찰스 스페니엘이라는. 카발리어 킹찰스 스페니엘. 코카 스페니어라고 친척 관계예요. 걱정해서 고쳐주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식탐이 진짜 말도 못해요. 이제 자율급식을 시도하다가 네. 얘가 진짜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가지고 병원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수의사분께서 한 만 마리 중 한 마리 꼴로 배가 터질 때까지 먹는 개가 있으면 얘일 거다. 그래가지고 뭘 주던 맛있게 먹어요? 미친 듯이 먹어요. 아, 포카! 눈 봐, 눈 봐. 아, 귀여워. 아이고, 포카 어떡해. 뭘 주신 거죠? 거예요. 저게 아주 맛있는 네. 소시지가 아니라 심장 사상충 약이에요. 맞아요, 손 한 약이에요, 번만. 약. 네, 있어요, 네. 근데 저 약뿐만 아니라 이제 한번 아픈 적이 있어가지고 가루약 있잖아요. 가루약이 정말 쓰거든요. 맛이 쓰죠. 그대로. 근데 잘 못 먹는 애들도 있어요. 와, 정말 더 달라고 쳐다봐요. 그 약마저.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씹어 먹을 수 있는 뼈에 살이 붙어 있는 음식을 주시면 지금처럼 먹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먹는 것을 쳐다보지 마세요. 아, 먹는 모습을? 지금, 왜냐면 저 친구 딱 줬을 때 어떤 행동이에요? 자, 저 주는 척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고개를 확 돌리고. 네. 아마 분명히 누군가가 에이, 천천히 먹어! 아, 너 왜 이렇게 빨리 먹어? 어떻게 천천히 먹어! 이런 게 누가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죠. 야, 자꾸 사료 먹고 다시 토해내니까. 천천히 먹어! 아, 야! 이제 이런 게 많아지면 그 친구가 뺏길 줄 알고 아. 내가 천천히 먹고 싶은 거를 못해요. 그래서 차라리 뭐 작은 방에서 줄 수도 있고요. 뭐 발코니에서 줄 수도 있고요. 아, 좀 이렇게 좀 독립된 공간에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우리 이면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종이. 종이에다가 사료 넣고 이렇게 이렇게 꼬깃꼬깃 싸서 주면 그거를 해치면서 먹어요. 해치면서 먹는데 천천히도 먹을 수 있고요. 씹어 먹을 수도 있고요. 코를 쓰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친구가 생각을 하면서 먹을 수 있어서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 되겠네요. 종이에다가 그걸 넣고 사료를 넣고 이렇게 싸서 한 10개, 15개 되겠죠? 그거를 작은 방에다가 두고 앉아, 기다려, 문 열면서 먹어! 하고 문 닫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아마 거기다가 이제 휴대폰으로 이렇게 사진, 영상 한번 보세요. 그럼 처음에는 냄새 맡다가 정말 하나하나씩 먹을 거예요. 저한테 보내줘 보세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토한 거를 어떻게 하셨어요? 만약에 개어낸다면? 치워주죠. 아우! 먹게 해야죠. 만약에 개어냈는데 먹고 싶어 하죠? 개어낸 걸. 아니요, 그냥 얘가 좀 깔끔한 성격이라서 에이. 이러고 고개 돌리고서 이렇게 집으로 가던데요. 에이, 구? 이렇게 할 때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시겠죠? 아니에요. 진짜. 아니요. 네, 진짜 아니에요. 그렇게 24시간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개어냈는데 자기가 개어낸 거를 먹으려고 하면 건강한 거예요. 개어낸 걸 먹지 않으려고 하면 약간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아, 그 제가 먹지 말라고 한번 혼낸 적 있어, 안 먹나 보다. 봐봐, 내 눈을 보고 말해. 아니, 저 당연히 이렇게 입에서 나온 걸 사람도 다시 먹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도 그러면 안 될 줄 알고 야, 지저분니까 먹지 마! 이랬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 괜찮을 수 있으니까 한번 또 한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그냥 살짝 놔둬보세요. 걔가 싫어하는 행동에 대해서 좀 가르쳐드릴 거예요. 어쩌면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강아지들은 자기를 만지는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만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산책 모임을 했는데요. 보호자님들이랑 같이 공원을 걷는 모임이에요. 공원을 이렇게 걷는데 줄이 이상하대요, 보호자님이. 그래서 뭐지? 하고 딱 봤더니 옆에 있던 어떤 커플이 강아지가 이쁘다고 그 강아지를 안고 같이 걷고 있대. 나는 산책하고 있는데 줄이 이상하네. 누구세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강아지는 갑자기 만지는 걸 좋아하잖아요. 혹시 내가 지나가는 강아지를 보고 솔직히 돌고래 소리를 내본 적 있다? 코 만져요? 코 만져요. 엄마! 엄마! 이러면서 강아지들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그냥 강아지가 너무 이쁘면 은 하고 지나가시면 이런 것도 있네요, 그냥. 하고 지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줄에 묶여, 혹시 이런 강아지 본 적 있으십니까? 줄이 여기 있고요. 정형 행동이라고 그래요.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그래, 벽을 한번 치고 와가지고 멍! 벽을 한번 치고 한번 해서 멍! 이런 친구들이 있죠.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은 너무 힘들 때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내 머리를 때리고 이런 거하고 같은 행동이에요. 맹견. 참 웃겨요. 맹견이 왜 맹견이 되는 줄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얘 사라질 거야. 그래서 조금만 실수하면 야! 그만해! 하지 마! 앉아! 엎드려! 왜냐면 겁이 나거든요. 얘가 맹견이 될까 봐. 그래서 훨씬 더 많이 혼내고요. 훨씬 더 크게 말해요. 또 훨씬 더 많이 때리려고 그러고요. 훨씬 더 많이 압박해요. 그래서 밖에 묶어놓죠, 어렸을 때부터. 맹견은 만들어져요. 맹견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키우다 보니 이 친구들은 할 수 없이 방어적인 행동이 더 빠르다라는 걸 알고 짖고 경계하고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것들이 맹견을 만들어요. 묶어 키우면 안 돼요. 절대 묶어 키우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묶어 키우다가 줄이 풀려서 돌아다니던 강아지가 사람을 문 적들이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 반려견하고 산책 얼마나 하시나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한다. 코 만져요, 코 만져. 괜찮아요. 일주일에 두 번은 한다.
보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한다. 이런 분들은 손 이렇게 들어야 되죠. 산책 너무 좋아요. 산책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에 강아지를 혼자 오래 둬야 된다면 그 기다리는 시간 전 그리고 기다리고 난 다음 그렇게 두 번씩 산책해 주신다면 강아지가 버틸 거예요. 산책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이걸 강아지들이 너무 싫어해요. 이렇게만 안 해줘도 강아지하고 너무 친해지고 강아지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강아지하고 친해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앉아서 인사하기. 이거 혹시 다른 강아지 만나서 인사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강아지들한테 처음에 인사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손 등을 보여주세요. 강아지는 알아요. 반려견들은 알아요. 손 바닥을 내밀면 나를 곧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혹시 간식 주고 나서 강아지 만지려고 하지 않아요? 간식 주고 머리 만지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강아지를 한번 보세요. 강아지 간식 준다라고 해보세요, 저한테. 진짜로요? 가끔 간식 먹으면 머리를 만지려고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우 착하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 친구들한테는 두려운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안을 때 이리 와, 아 왜 안 와? 앞다리 잡고 이렇게 잡고 땡기고 위로 들고 이렇게 해서 안으니까 강아지가 손 바닥으로 잡으면은 저 사람이 나를 확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손 등을 보여주면은 훨씬 더 친해질 수 있죠. 그러면 강아지들이 알아요. 손등 냄새를 맡고 괜찮다 싶으면 손 바닥에 와서 자기 몸을 비비죠. 제가 가끔씩 보호자님들한테 권하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강아지한테 말을 많이 하면은 안 됩니다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강아지들은 자, 불안할 때 소리를 이런 소리를 내요. 근데 사람이 말을 하는 소리가 그렇게 들리기도 해요. 그랬어. 우리 애기가 그랬어. 이거 아팠어. 그러면 보호자가 낑낑거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가셔서 강아지가 막 반길 때 어이구 우리 강아지 엄마 보고 싶었어 우리 귀 그러면은 강아지 귀에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사람으로 봤을 때 아이고 아파라 이제 그렇게 하고 보호자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날 나가는 걸 걱정하죠. 나 혼자 있어서 힘든 게 아니야. 네 밖에 나가면 또 다쳐올 거잖아.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강아지한테 너무 많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이런 소리로 전달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오늘 집에 가면 강아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그냥 가서 잘 다녀왔어 라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 강아지는 초인종 소리만 들리면 짖는다. 대부분이 짖죠. 보호자님 현관을 언제 가요? 나갈 때. 또 현관을 언제 사용해요? 들어올 때. 현관에서 한 10분씩 있어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집에서 현관을 블랙홀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보호자가 없어지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게 있어요. 띵동 울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요? 어? 택배다! 내가 나갈게! 갑자기 보호자가 흥분을 하면서 달려가는 곳이에요. 생후 2개월 때 강아지가 초인종 소리를 듣고 짖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강아지 입장에서는 사람이 먼저 짖었어요. 치킨이다! 배운 거예요, 배운 거. 그래서 평상시에 강아지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곳에서 그냥 예전에 행동했던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현관에 나가서 바닥에 그냥 방석 하나 깔고 앉아서 휴대폰 하셔도 좋고 책 보셔도 좋아요. 그러면 현관은 보호자님을 뺏어가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강아지가 침착하면요. 그냥 똑똑 내가 노크해요. 그리고 강아지가 가만히 있을 때 뭘 주죠? 간식. 예! 맞아요. 그러면 강아지가 노크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좋아할 수 있어요. 그거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엄마 지금 나가서 초인종 눌러봐. 띵동. 가만히 있으면 잘했어. 그런 식으로 익숙하게 해주면 돼요. 보호자님 오늘 한번 집에 가면은 보호자님 오래 기다렸을 테니까 강아지가 평상시에 혼자 잘 쉬던 곳에서 같이 있어보세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요. 생각해봐봐요. 보호자님 설거지할 때 강아지 어디 있어요? 팔 밑에. 거기에 앉아보세요. 소파에 있을 때 강아지가 어디 있죠? 네, 거기에 있어보세요. 보호자님 주무실 때는요? 나는 내 강아지하고 같이 자지 않는다? 코 만져요.
같이도 잡으세요.